어서 오십시오. 진작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했다. 아니 그 온몸에 퍼진 독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겠냐? 실은 그 좀 더 쉬었어야 되는데 아가씨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니 아주 득달같이 달려온 겁니다요. 그럼 쉬셔야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괜한 말씀하신 겁니다. 부여가 진번 임동과 전쟁을 치른다면서요. 네. 우리 상단도 군상으로 참전할 겁니다. 다 나은 줄 알았어요. 불편하면 좀 더 쉬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더구나 군상으로 참전까지 해야 하는 아가씨를 두고 제가 쉴 수는 없습니다. 고마워요. 오라버니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고마운 건 접니다.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가씨를 위해서 일하고 아가씨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내겐 더없이 고마운 일입니다. 고생 많았구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송구합니다. 그만하길 천만 다행이다. 이번 일로 비리의 군장 송영관은 불편한 관계가 됐다. 송영관 야심이 큰 사람이다. 언제고 또 이번과 같은 도발을 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토록 하라. 예. 예.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은 부여와 한나라의 전쟁이 임박해서다. 나는 소선의 제안을 받고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우리 상단은 그동안 한나라는 물론 주변 강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이번 전쟁에서 부여의 군상이 된다면 한나라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케이로로서 득이 될지 시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 이왕의 선택을 한 것이니 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제가 상단 일꾼들을 이끌고 전쟁에 필요한 물목을 비축하였으나 아직 많이 부족해요. 두 분께서 애써주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아가씨. 금화 왕자가 이번 전쟁의 책임을 주몽 왕자에게 맡기고 대소 영포 왕자는 주몽 왕자를 보좌하라 명했답니다. 이는 부여궁왕 권력구도에 큰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정에 보낸 세작이 금화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대소 황후에게 기울었던 저울의 추가 다시 금화 주몽왕제께로 기울어졌다. 이는 우리 상단으로서는 나쁜 일이 아니지. 이쯤에서 금화 황제를 만나 부여의 군상이 되기를 위한 거래를 해야겠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사자. 예, 폐하. 주변국의 동태는 어떻소? 예. 행인국은 한나라와 우호적인 관계인지라 행여 원병 요청이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다국과 개마국은 전쟁을 관망하다 정황이 유리한 쪽에 붙을 공산이 큽니다. 외사자는 주변국에 사신을 보내 부여가 치러야 할 전쟁의 당위성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라. 예, 폐하. 제부저희. 예, 폐하. 군비 확보는 어찌돼 가는가? 사출대의 지원까지 받으며 식량과 군수물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금으로선 부족한 실정입니다. 폐하, 연타발 군정이 백기를 청합니다. 들라하라.
폐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어인일이요. 폐하께서 진봉과 임둔을 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상단이 군상으로 참전할 수 있도록 유노하여 주십시오. 부여와 한나라와의 전쟁이요. 연타발 상단이 부여를 돕는다면은 한나라와 졸번의 관계가 악화될 것인데 괜찮겠소? 심려 마십시오. 한나라와의 관계는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연타발 군장. 예, 폐하. 부여군의 식량과 군수 물자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겠소? 이미 준비해 두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연타발 상단이 대상단인 줄 알지만 일국의 군대에 보급할 식량과 군수 물자를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을 어찌 믿소? 그리고 폐하께서 전쟁을 하시겠다 용단을 내리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소. 저는 주몽왕자님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이 전쟁이 계획되었음을 알았고 주몽왕자님과 상의해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폐하의 근심은 주몽왕자님이 덜어드린 것입니다. 좋소. 짐은 연타발 군장에게 이번 전쟁의 군상을 맡기겠소. 자질없이 준비하시오. 무기 생산은 어찌 되었느냐? 배야, 현토성에서 왔던 야장들이 사라진 후는 감철검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자들이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자들이 생산한 강철검이 몇 자루나 되느냐? 100자루도 되지 않습니다. 폐하, 게르르 파견한 모팔모 야철대장을 부르십시오. 모팔모 대장은 게르에서 한나라 강철검에 견줄 만한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예, 폐하. 강철검을 만드는 비법을 터득한 모팔모 대장은 검의 강도를 높이기에 계속 개발 중인 걸로 합니다. 당장 모팔모를 불러라! 예, 폐하. 야장들은 들어라. 너희들이 만든 장검에 부여 군사들의 목숨이 달려있다.